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랑 오늘 종목 얘기 좀 깊게 나눠주실 거죠? 예, 예. 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왜 종목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어떠한 투자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 어떤 종목 얘기해볼까요? 그 삼성물산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삼성물산이요. 예. 왜요? 그 삼성물산이 지난주 실적을 공개했고 실적 공개했는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호실적이 나왔는데 그 호실적에 관련된 몇 가지 그리고 결국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미 뭐 정해진 주가인데 이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다 필요한 거고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향후 삼성물산이 과연 주가가 매출이 이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정점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이 그렇죠. 의미부터 예.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아니고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는 네.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정확하게 지주회사가 되려면 공정위가 그 지정한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는데 하지만 대개적으로 예를 들면은 삼성물산을 갖다가 사면은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보통 지주회사라는 게 그런 맥락이 더 크죠. 투자하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삼성물산은 이제 삼성물산을 갖다 소유하면은 이제 삼성생명을 갖게 되고 삼성생명 하지만 삼성생명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를 경영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엇갈려 있는 중요한 회사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갖게 되면 삼성그룹 우리나라의 굴지의 삼성그룹 전체를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삼성물산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주사가 그렇듯이 주가가 상당히 이제 저평가돼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특히 올해 들어서서 저평가된 회사를 갖다가 올려주겠다라는 예. 맥락이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올해 1분기에는 주가 수익률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져 있죠. 그럼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삼성물산도 당연히 내려가 있는데 어쨌건 이 삼성물산이 그룹 지주사 역할이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랑 맞는다는 측면에서는 조만간 다시 삼성물산 자체가 아무런 어떤 요인이 없어도 이 지주사라는 역할만 갖고도 사실은 이제 그 3분기, 4분기 가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물산의 주가의 이제 연계성을 좀 따져보려면 그 이제 사업 부분과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세부 그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설명을 네. 해주시고 그 주가의 연계성을 따져봤을 때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지 이게 궁금할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삼성물산은 이제 사명에서 알다시피 물산이라는 건 이제 상사라는 네.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수출 주도형 국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반드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와야 되니까 그런 웬만한 기업치고 상사가 없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그런 상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 삼성물산이었고 그러나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리면서 그 에버랜드로 대변되는 이제 그 리조트 분야. 그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안에서는 형식적으로 삼성물산 일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리조트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모직으로 대변되는 패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건설인데 이런 네 개 분야가 있으니까 네 개 분야가 다 골고루 이제 그 매출에 반영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져 본다면은 사실상 삼성물산은 건설사로 분류해야 된다. 왜냐면 이번에 2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은 삼성물산의 건설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11조 중에서 정확하게 5.5조. 55%에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삼성물산은 건설사로 분류한다라는 것이 매출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표가 이제 삼성물산의 이렇게 실적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적표를 보시면 되겠지만 계속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이제 좋은 이제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영업이익과 매출만 봐도 삼성물산이 그 상당히 우량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어떤 기조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지만 이건 뭐 한 주나 다음 주 풀리면은 삼성물산이 다시 제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 결국 모든 기업은 이제 그 매출과 주가에 대해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 삼성물산 알짜 회사다라는 건 인식할 수가 있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네 개 분야에서 건설이 전체 매출 50%를 차지하니까 건설의 동향과 건설이 중요한 이벤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삼성물산의 주가에 또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사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바로 상사이지만 그렇죠. 매출의 예.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건설이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 예. 건설의 업황과 동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가고 또 여기에 이제 건설 쪽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 아무래도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까이 차지하는 그쪽에서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 예,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그 물산의 네. 건설 사업부가 중요한데 건설 사업부에서 사실 야 우리나라 부동산 다 안 좋고 뭐 건설만 하고 있는 대장주로 봐도 되게 안 좋은데 삼성물산 건설에 뭐가 있어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삼성물산 건설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전입니다. 네, 아, 원전인데 원전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UAE 바라크 원전 말에 오랜만에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원전을 수주한다는 것은 대표 선수는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이제 체코 정부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네. 그 원전을 지을 회사 필요하죠. 그렇죠. 그 지을 회사가 어디냐? 이번에 체코 원전은 대우건설이 짓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UAE 네. 원전은 네. 누가 지었느냐? 바로 삼성물산과 아. 현대건설이 55:45의 비율로 그때 지었어요. 예. 그 바라카 원전이 거의 40조 되는 큰 덩치가 컸거든요. 그래서 예. 현대건설이 55%, 삼성물산이 건설사업부가 45%.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그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빌딩, 그것도 삼성물산 건설사업부가 지은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물산의 원전 부분이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럼 원전이 뭐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도 지을 예정인 원전이 한 70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원전을 짓는데 원전의 수주에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원전을 갖다가 지을 수 있는 국가가 이제 한 5개국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인데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한테 누가 원전을 맡기겠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해당 국가에다 원전 주겠다라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 역량이 집결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누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원전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우리나라와 3개국 정도, 프랑스, 2개국 정도의 예, 미국 정도인데 미국도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이제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는 원전의 설계 도면에 대한 직접 제작권이 있을 뿐인 거지 원전 자체를 지은 지는 50년이 됐어요. 그 불안하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프랑스만 제치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도 보시다시피 네. 프랑스와 한국의 대결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럽 본토에서 열렸던 수주전에서 우리가 프랑스를 제꼈다는 것이 되게 의미가 네.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70개의 원전을 세계 곳곳에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프랑스만의 대결이다. 그럼 결국 우리가 뭐 70개를 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다못해 우리가 40%를 가지고 프랑스가 60% 줘도 아니면 사실은 계급장을 떼고 우리가 그냥 가격 경쟁력, 근로자들의 기능 수준만 본다면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프랑스를 갖다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 뭐 네. 많은 뉴스를 보셨다시피 네. 일단 공기나 단가가 우리가 프랑스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싹쓸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양궁처럼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싹쓸이나 70% 정도 가져간다 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을 지어본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정도인데 대우건설 이번에 체코 원전을 빠졌으니까 삼성물산도 사실은 어디선가 우리가 원전을 수주하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아, 네. 원전 쪽에서도 어떠한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예, 예. 기대감을 좀 안고 있다고 했는데 예. 그 원전 하니까 SMR도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SMR 쪽도 잘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잘할 뿐만 아니라 SMR을 사실 상업으로 최초로 지을 수 있는 후보 중 하나가 루마니아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네. 루마니아 SMR 원전에 삼성물산이 건설 후보로는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랑 거의 본계약에 도달했는데 사실은 뭐 계약을 가봐야 아니까 이번에 뭐 체크 원전도 그랬죠. 그래서 네. 계약을 만약에 합의한다면 그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 회사는 삼성물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루마니아 SMR도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그 루마니아 SMR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R이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 가진 장점이 많은데 장점이 많은데 지은 적이 없지 않느냐 레퍼런스 없지 않냐는 관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만약에 루마니아 원전이 본격적으로 짓는다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곳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70개와는 다른 소형 원전을 갖다 곳곳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삼성 원전이 우리가 1등이야 우리가 처음으로 지었어. 나는 어떤 그 자긍심을 갖고 세계 곳곳에 가서 이제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이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존 대형 원전보다 좀 가진 장점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입지상의 뭐 그런 조건들 같은 거 같이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SMR의 S가 스몰이거든요. 네. 그 왜 스몰이냐면은 그 체코 원전이나 이제 UAE 바라크 원전 같은 경우는 UAE 바라크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APR 1400이라 가지고 1400이 뭐냐면 1400 메가와트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체코 원전은 지금은 1000 메가와트인데 SMR의 S가 스몰인데 이건 300 메가와트. 그러니까 기존의 대형 원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의 용량인데 용량이다 보니까 스몰이다. 하지만 300 메가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리고 사실 300 메가를 하나 지은 다음에 세 개를 연달아서 전기니까 연달아서 한다 보면 1기가 되는 거고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뭐냐면 네. 반드시 원전을 지을 때는 원전이 너무나 뜨거우면 안 되니까 이게 냉각수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핵 분열하면 열 많이 발생하냐. 이제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냉각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있는 요지를 잘 보시면 가까이. 물 가까이는 동해안이나 네. 그다음 전남의 이제 영광 다 이제 물 네네. 바닷가에 끼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SMR은 그 정도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작으니까요? 예. 그래서 강 정도 강도 뭐 아주 색강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한강 정도의 그 유량이면은 충분히 SMR을 짓기에 문제가 없다. 오, 한강 정도면? 예, 예. 그럼 한강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강변에다가 SMR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 전쟁을 전 세계에 네. 하고 있는데 평택에도 짓고 그 이천에도 짓고 용인에도 짓고 이러는데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지었는데 그러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럼 현재로서는 전기를 갖다가 원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 영광 이런 데 있으면 그 원전을 갖다가 고압, 초고압으로 끌어와야 돼요. 전기를. 그 초고압 송전을 갖다 지을 때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건설 기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강변 어디 됐는가 SMR을 짓고 근교제 지으면 그렇죠. 수비 자위가 바로 다 갈 수 있으니까 송배전에 대해서 대 경제성으로 유리합니다. 어, 그렇군요.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이게 SMR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SMR의 강점, 강점 얘기 하나 했더니 그러한 부분에서 따져보니 예. 장점을 참 누릴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예. 그 뭐 데이터 센터나 예. 아무래도 그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지만 예.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AI와도 좀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좋은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우리가 인류가 과거에 없던 걸 경험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느끼는 이제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전에는 일일이 다 편지를 써서 발송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네. 텔레비전도 지금도 텔레비전도 아마 유튜브로 많이 시청하실 거고 인터넷의 혁명을 갖다 우리 겪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거 혁명이 지금 생성형 AI라고 해서 챗GPT로 얘기하는 혁명 시대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 조사를 그 제가 주위에 있는 학자들과 얘기해 보면은. 한 석사, 한 졸업 논문 수준의 챗GPT를 쓰면 쓸 수 있다. 아주 최첨단 박사 논문은 아니어도 석사 논문, 그러니까 문과 기준입니다. 네. 그 정도 챗GPT가 필요한 걸 자료를 찾아주니까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류가 겪는 새로운 혁명을 갖고 있는데 챗GPT가 그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내가 필요한 걸 하나 검색을 결과 넣는 거예요. 쿼리라고 네. 하는데 검색 쿼리 한 번에 필요한 이제 그 전기 소모량이 0.27와트, 약 0.3와트로 친다면은 네. 생성형 AI, 챗GPT 같은 게 한 번 질문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전기 소모량이 약 3와트예요. 한 10배? 10배 정도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생성형 AI가 너무 대단하지만 전기 먹는 하마다. 기껏 설치해놨는데 이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서버 AI에 쓸 수 있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도루묵이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전기를 공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그러면은 전기 서버 AI에다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대부분 서버 AI가 또 열이 많이 나니까 사막에 많이 지어요. 사막에 많이 지는데 거기에 송변이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SMR을 하나 옆에다 지어놓으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고차원의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근간이 마련됩니다. 이런 점에서 SMR은 중요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고 네. SMR의 중요한 건설사가 누구냐? 삼성물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삼성물산의 중요한 건설사업부가 향후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궁금해서 SMR 사진을 봤더니 그 아파트에 있는 그 물탱크 있잖아요. 예. 뭐 그런 크기부터 해서 예. 좀 가지각색, 좀 예. 다양하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근교의 SMR을 활용했을 때
이 전기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성형 AI, AI 붐이 일어날 때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조호진 대표께서는 봐주신 겁니다. 그럼요, 이런 요인 외에도 삼성물산 주가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할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그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계열사의 그 매출이나 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당연히 지분별 평가기를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물산의 삼성그룹 전체를 갖다가 경영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지만 주요한 회사,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지분도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5%입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 삼성, 오늘 뭐 삼성전자가 내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그 시총이 한 470조 되는데 거기 5% 엄청난 거죠. 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지분율은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바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오늘 같은 악재에서도 삼바는 주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삼바의 주가에 대해서 삼성전자 지분 평가를 받게 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몇몇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여러 요인도 있지만 지분법 평가에 그 지주회사로서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삼성물산을 또 바라보시면 좋겠고 서대 말씀드린 대로 올 1분기만 보면 삼성물산의 그 주가 수익률이 48%였습니다. 네. 48%였는데 뭐 좀 내려갔죠. 뭐 이렇게 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참패했으니까 내려간 것도 있는데 결국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삼성물산의 지주회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은 가치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용됐을 때 다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냐면 결국 삼성물산이 건설회사로 업종이 분류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 금리 인하죠. 그 페드가 사실은 뭐 지난주 금리를 인하를 했어야 했는데 실기를 했다 뭐 이런 것이 월가에 나오긴 있는데 어쨌건 적어도 9월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5.5%에서 4.5%까지 뭐 어떻게 내려갔지만 숨가쁘게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한은도 역시 내릴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의 가장 최적의 수혜주는 이제 당연히 부동산주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주로 분류된 삼성물산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같이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는 하반 경기성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제 담보가 된 것이고 네. 그렇다면 삼성물산이 이렇게 떨어질 때 사놓으시면은 그 되게 중요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지난주 금요일에요. 공시 하나 좀 유의해볼 게 나온 게 있어서 삼성 SDI 쪽에서 공시가 있었는데 예, 예. 이거 관련해서 우리 얘기해볼까 대표님? 예, 예. 그 지난주에 이제 삼성 SDI가 중요한 공시를 두 개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실적 공시였고 뭐 잠정 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시를 갖다 설명하는 코너니까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상장사는 영업이익과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가 변동폭이 생기면 잠정 실적을 발표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니 어느 종목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왜 어느 종목을 발표하지 않지라고 의문을 다실 텐데 예, 예. 그 변동폭이 15% 생길 거라고 본인들이 알겠죠? 본인들이 알면 이제 공시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공시가 이제 풍문조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 풍문조의 공시는 거래소가 열심히 이제 그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 종목들의 현황에 대해서. 근데 야, 너네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니? 급등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줘. 이거는 사실 별 의미 없는 공시고. 근데 어떤 게 있냐면은 기사를 보는데 풍문, 루머를 보는데 이 회사의 중요한 급등락을 오갈 수 있는 기사가 발생했다라는 네. 걸 하면은 거래소가 물어봐요. 이거 기사, 맞아? 야, 이거 맞아. 진위 여부를 네. 답변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거래소가 좀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돼요. 다 진단한 것 같고 얘기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쨌건 네. 이번 삼성 SDI의 조회 공시는 적절하게 언론사에서 삼성 SDI가 미국과 이제 1조 정도의 ESS 납품 계약을 할 것 같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그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삼성 SDI가 답변을 했습니다. 네. 답변했는데 풍문 조회 공시 같은 경우 만약에 기사가 틀렸다 그러면 공시를 어떻게 답변하냐? 틀렸다. 확실하게. 예, 그 기사를 부인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뭐 두루두루 막 쓰는데 부인이 없어요. 그럼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확실하게 네. 맞다라고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던 기사였던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계약을 갖다 발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답변을 강제로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사랑 협의 문제도 있을 거고. 고객사 협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루뭉술하게 설명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예 맞는 내용이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 SDI가 이제 그 북미에 최대 1조 정도의 ESS를 갖다가 공급한다라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부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서
고객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사안에 대해서 3단계별로 이제 계약을 발표할 거다 얘기했으니까 맞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삼성 SDI 당시 품은주의 공시가 중요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그 2013년 제 8월로 기억을 하는데 8월이 사실 우리나라 모든 2차 전지 업종의 최고점이었어요. 그 최고점이라 할 수 있는 대장주에서 에코프로가 그때를 기점으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뭐 요즘은 너무 하락할 게 없으니까 이런 장세에는 오히려 좀 오르기도 하는데 사실 어제 종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그 고점 대비 한 65% 정도의 가격이니까 뭐 투자가들은 너무 울상이죠. 65% 빠졌으니까. 근데 삼성 SDI도 사실은 그런 어떤 큰 고난을 겪었는데 삼성 SDI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과 다르게 그 현실을 인식을 했어요. 현실이 무엇이냐면은 전기차 너무 안 팔린다. 안 팔리다 보니까 우리 매출이 안 좋다는 것을 삼성 SDI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투자가 분들이 시청하신 분들이 좀 잘 받아들이시면 좋은데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뇌피셜을 갖고 그 계속 그 장기 투자를 갖다 강요하고 그걸 갖다 수용하시는데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아, 2차 전지가 안 좋구나라고 인식하는 것과 어디선가 들으는 예를 들면 리튬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사실 큰 변수가 아닙니다. 라는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예. 그거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연구는 참 열심히 하는 게 맞는데 예. 막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맹신 같은 거는 한 번 더 그렇죠. 재고하면서 예. 다가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조호진 대표가 오늘 또 삼성 SDI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재밌었는데요. 예. 다음에 조금 장이 더 좋아졌을 예. 때 또 다음 주에 인사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